차량이 스스로 돌아갈 상황을 판단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운행에서 나아가 내년에는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유일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엄맨드 솔루션. 지난 22일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자율주행 페스티벌에 참여해 세계 첫 5G 자율주행 버스로 서울 도심을 시범 운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팍스경제TV 김덕조의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문희창 엄맨드 솔루션 대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상용화가 이미 진행 중이며 2020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검증을 걸친 후에 점차 속도를 증가해서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는 내년부터 저희가 하지만은 네.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타는 일반 차처럼 상용화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문 대표는 자율주행 연구의 목표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고 트랙터와 방제기, 셔틀 물류 로봇까지 확대 적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해진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미래차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로도 분류도 안 되고 로봇으로도 분류도 안 되기 때문에 도로도 못 가고 인도도 못 가고 공원도 못 가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산업에 대한 분류부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주시고 만약 구매가 안 될 때는 또 정부가 이런 또 구매 정책도 좀 세워주셔서 국내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에 성공한 엄맨드 솔루션. 자율주행 산업에 작지만 강한 주인공으로 거듭날지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